우리의 귀에 익숙한 흘러간 대중가요, 안개 낀 장춘단 공원. 안개 낀 장춘단 공원 누구를 찾아와. 하지만 이 노래의 배경이 된 장춘단 공원이 항일 역사의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말 없이 쓸어 안고. 네, 장충단은 우리한테는 장충단 공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근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종로구 행천동에 자리한 오래된 주택 딜쿠샤. 이것이 항일 역사의 중요한 공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까? 딜쿠샤는 1차적으로는 개인 가옥이죠. 근데 그게 단순하게 개인 가옥이 아니라 알버트 테일러 씨가 한국에 있을 때 행적까지 종합한다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가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심 속 숨겨진 항일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보자. 서울 도심 한복판 남산자락 아래 세워진 장춘단 공원. 도심 속 오래된 공원으로 알려진 이곳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공원을 따라 들어서자 의문의 비석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충성스러운 장수를 위한 재단이라는 뜻을 지닌 장춘단이라는 세 글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1호인 이 장춘단비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알려진 을미사변 때 희생된 순궁 열사들을 기리기 위해 1900년 고종 황제의 명으로 세워진 것이다. 1895년 10월 8일 제국주의의 야망에 차있던 일본은 조선 침략의 걸림돌인 명성황후를 제거하고자 경복궁에 침입한다. 그들의 잔인한 만행에 명성황후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쓰러져 갔다.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한 일본인으로부터 황후를 지키려고 했던 조선. 결국 시해라는 참변을 막지 못했지만 그 당시 황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궁 열사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을미사변 이후 친일 정권에 포위되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국왕 고종. 왕을 궁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시도했던 춘생문 의거 당시 순직했던 사람들도 존재했다. 사실 장춘단은 을미사변 때 돌아가신 훈련대장이나 그다음에 국내부 대신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을 위한 국가 제사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고종은 왜 이곳에 장춘단을 세웠던 것일까? 사실 뭐 이 장소가 특별히 왜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알려진 바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순국한 분들이 군인도 있었고 국내부 대신도 있었는데 요 근처가 조선시대 때 남서영이라고 하는 군영의 터였습니다. 그리고 터였고 군인들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순국한 분들을 제사 지내기에는 비교적 적절한 장소로 평가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에 있는 글씨는 그 순종이 쓴 글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비문은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민영환 당시 대신이 순국한 군인들을 위해서 대신을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을미사변이라는 국난을 경험한 고종 황제는 1897년 자주 독립국가를 향한 염원을 담아 대한제국을 세웠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충원이라 불리는 장춘단에는 어떤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일까? 옛날 조선시대 때 비라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부분에 항상 세웠죠. 우리가 대한제국 때 세운 비로서 널리 알려진 것은 고종이 즉위하신 지 40년을
즈음에서 만들어진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친경 기념비가 있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서 그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장춘단 비를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순국하신 분들의 뜻을 널리 현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치 집회의 중요한 장소로 쓰였던 장충단 공원. 대통령 선거 때 100만 인파가 모인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충단 공원의 위치와 비석의 자리는 원래 이곳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심장 한양은 일제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기 시작한다.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궁궐과 여러 시설들이 공원이나 식민지 통치 시설로 바뀌게 되는데 일제강점기에 생겨난 우리나라 공원의 역사에서도 장충단의 변천사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공원이라는 기존에 없었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일제강점기가 시작입니다. 추모를 했던 공간들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그냥 쉼터의 그늘막처럼 들어가는 공원 형태로 변형이 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무들, 그거는 그냥 그늘을 제공하는 공간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의 공간에서는 파골라나 이런 쉼터의 공간들이 없었는데 근대 공원의 또 다른 형태인 파골라니, 정자니, 그리고 또 하나는 상업성을 띠는 술을 팔거나 이런 공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계절별로 많이 찾아오게 하려면 나무조차도 경관의 요소로서 심기 시작하는데 그때 많이 심었던 것들이 봄하면 꽃놀이잖아요. 그래서 봄에 많이 피는 꽃, 대표적으로 벚나무. 그래서 벚꽃 구경을 하러 장충단에 오기도 하고 거기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물가 옆에서 쉬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장충단 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신라호텔. 장충단이 가진 슬픈 역사를 움켜쥐고 있는 공간이다. 원래 장충단의 영역에 대한 의문을 풀 열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장충단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에 따라 명확하게 경계를 보여주는 그 지도는 없습니다만은 이 남서영천의 물길을 따라서 양편으로 넓게 장충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 장충단 중에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장충단비가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현재 신라호텔이 위치하고 있는 저것도 장충단 영역의 일부였었습니다. 지금은 국내외 귀빈을 초청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텔. 한때는 장충단의 영역이었지만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장충단의 운명도 식민지 역사의 소용돌이에 함께 휘말리게 된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계단은 일제강점기 장충단 공원, 우리의 순국 소녀를 제사 지내는 장충단에 일본이 자신들의 영웅인 이토를 추모하는 사찰을 지은 곳입니다. 당시에 사찰의 본당이 지금의 영빈관 위치가 되는데 건물은 사라졌지만 당시에 방문사의 배치 구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문이 경희궁터에서 옮겨다 지은 그 흥화문이 그 위치에 그대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쭉 올라오면 계단으로 올라오는 이 축이 예전에 방문사의 계단 축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 축입니다. 일제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장충단이 있던 자리에 사찰을 짓고 경희궁에 문을 옮겨서 자신들의 추모 사찰 정문으로 삼은 것이다. 지금 저기 이제 나무가 떨어져서 나무 사이로 보여지는 기와집의 그 대문이 옛날 경희궁의 정문을 옮겨놨던 것이죠. 일본은 왜 경희궁의 정문을 이곳으로 옮겨놓았던 것일까? 먼저 방문사가 누구를 위한 사찰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찰 명칭이 조금 특이하죠. 방문사. 그 사찰 이름에 내재된 것을 살펴보면 이토 히로부미의 한문 명칭이 이등 방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방문사. 그러면 다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헌법을 만들고 일본 근대화의 주역이었으나 약간 온건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안중근 의사에 의해 사살된 인물로 알려진 이토 히로부미. 우리에게는 원수였지만 일본에선 근대화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인물. 방문사는 방문사 본당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들을 일제가 자주 썼던 언어들이 이중적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일 때는 다 위한다고 좋은 의도라고 표현을 하지만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읽혀지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선의의 의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들어가는 것들이 공간 구성 요소인데 먼저 진입부에 올라가는 경충문, 이토 히로부미의 호였습니다. 경희궁에 다 그 당시에 쓰러져 갔던 경희궁의 정문을 방문사로 옮겨왔고요. 그러면서 쓰는 어휘들은 쓰러져가는 건축물들을, 조선의 건축물들을 내가 보호를 해주겠다. 그래서 궁궐의 정문을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곳의 대문처럼 쓰게 됩니다. 훗날 국가의 중요 행사 때마다 국내외 귀빈을 접대하는 장소로 쓰여진 영빈관이 자리한 이곳. 바로 이곳에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사찰에 본당을 세운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근대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했고 일제 강점을 하게 될 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메이지 헌법을 만들었고 기틀을 만든 거죠. 그러한 사례들을 조선에도 적용시켜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초대 통감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1909년에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사살이 됐고 그리고 1910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일제 강점이 시작됐는데 어찌 되었건 그 사람은 추모를 해야 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추모를 해야 될 인물이었습니다. 일제가 왜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이 도심 한복판 을미사변의 순국열사를 기리기 위한 장충단에 자신들의 영웅을 위한 사당을 지었던 것일까? 당시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된 나라의 비극인 거죠. 식민지가 된 나라의 비극적인 현장이 여기처럼 적나라한 곳이 없는 거죠. 아마 이 공간의 성격은 우리나라 그 조선 왕궁의 중심인 경복궁이 침략의 심장부인 조선 총독부로 바뀐 것과 비견할 만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복궁에서 조선 총독부가 바뀐 것은 물리적인 현장이 바뀌었다고 치면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순국소녀를 추모하는 바로 이 장충단이 일본인을 추모하는 장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신세계에 있어서는 경복궁이 총독부로 바뀐 것에 비견할 만큼 아주 비극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죠. 장충단 영역에 세워진 이토 히로부미의 추모사찰, 방문사. 이등 방문이 죽은 20년 후, 그러니까 1929년에 일본인들이 이등 방문을 추모해야겠다 그런 분위기가 잡혀가지고 이등 방문 추모 공간을 어디다 할 것인가 해서 서울시 몇 군데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그 장충단의 그 부분 지금의 그 신라부터 영빈관 자리 거기가 서울 시내를 북향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자리다 해서 거기다 자리 잡아서 건축을 시작해서 방문사라는 건물을 짓게 되면서 이 장충단의 그 옛 추모 공간은 완전히 일본 그 침략자의 추모 공간이 되기도 했고 또 그 주변은 행락지가 돼버린 그렇게 이제 상황이 됐었죠. 방문사를 설립할 당시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일본의 고민 또한 깊었다. 위치 선정 과정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조선 신궁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1929년 관폐대사격의 조선 신궁이 만들어졌고 그 조선 신궁이 만들어질 때 그들이 그러니까 동경제대 건축학과 교수였던 이토 추타가 몇 가지 기준들을 설정을 합니다. 식민지 조선에 어떤 일본하고 관련된 건물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라. 그거를 크게 보면
두 가지 조건을 먼저 내세우는데요. 첫 번째는 외관, 멀리서도 이 건물이 보이게. 두 번째는 그 건물에 갔을 때 주변 일대가 보이게, 조망. 그래서 외관과 조망을 중요시했던 거죠. 조선 신궁을 지었을 당시 얻었던 교훈을 바탕으로 일본은 방문사 설립 후보지를 검토하기 시작하는데, 외관과 조망을 만족을 하는지. 그런데 조선신궁에서 공사비도 많이 들고 접근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교류를 했습니다. 삼청동 경관은 좋으나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리고 외성대, 예전에 통감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비용은 적게 드나 역시나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데가 사직단입니다. 접근성은 괜찮으나 주변에 민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장충단의 숲처럼 둘러싸여 있던 공간이었던 능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문사의 현재 위치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결국 주변 경관과 어울리면서도 멀리서 외관이 눈에 띄어야 하는 점,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주변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곳.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이 장충단이었던 것이다.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쉬게 됩니다. 계단참입니다. 계단참의 지점이 거기에 머물러서 경성을 바라보게 되면 경성이 정확히 발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저 멀리의 경복궁, 그리고 이쪽에 있던 창덕궁, 그리고 가장 근접거리, 방문사에서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장충단 권역조차도 계단참에서 바라보면 발 아래 두는 거겠죠. 멀리 보여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조감도와 같은 뷰이기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조선을, 경성을 발 아래 두는 경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글을 몰라도 몸으로 느꼈던 이미지 그리고 경관적인 체험들은 훨씬 더 깊게 남게 되는 거죠. 일제가 장충단 자리에 자신들의 영웅 이토 히로부미의 추모 사찰을 지은 이유는 서울 시내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우리 민족 정기를 억누르고 장악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시각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우리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장소가 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의 주역인 유관순 열사 동상. 아이러니하게도 동상의 위치가 절묘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네, 최초의 그 유관순 동상은 그 이곳에 있지 않았고요. 서울 시내 한복판인 태평로에 위치했었습니다. 유관순 동상이 왜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것일까? 그 시내 곳곳에 세웠던 동상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교통의 요지에 세우다 보니까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다시 전부 드러내서 옮겨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많은 동상들이 위치를 옮기게 되는데 이 태평로에 있었던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어디로 옮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유관순 열사는 항일운동의 상징이고 당시 항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길을 누르는 곳에 동상을 세워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동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관순 열사의 시선이 정면이 아니라 사선을 향해 내려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녀가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 바로 방문사 사찰이 있던 자리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아주 묘하게 각이 비틀어져 있는데 유관순 열사가 바라보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방문사가 놓여있던 바로 그 현장을 내려다봅니다. 바로 그 독립을 향한 유관순 열사의 외침이 2등 방문을 향한 외침인 거죠. 바로 그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만들어서 시내에 세워지고 그것이 다시 이곳으로 옮겨져서 우리의 근현대사의 한 장면을 만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궁 열사를 위해 제를 올렸던 장충단이 일제 침략의 원흉을 추모하는 사찰로 역전된 후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반세기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은 파란만장했던 역사의 시간을 담담히 내려다보며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장충단 공원. 이처럼 도심 한복판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의 공간이 있다. 서울 남현동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불현듯 나타나는 2층짜리 벽돌 양옥집. 이곳은 올해로 112살 된 옛 벨기에 영사관 건물이다. 1905년 서울 남산기슭에 있는 회원동에 자리했지만 1982년 도심 재개발로 쫓겨나듯 이곳으로 옮겨졌다. 지금 현재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구 벨기에 영사관 건물은 지나가는 시민들은 저 건물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벨기에 영사관은 원래 대한제국의 고종이 근대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에 의거해서 독립을 인정받고 또 중립을 선언해서 중립국가 노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벨기에하고 수교를 하고 그 벨기에가 영사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으로 쓰였지만 대중에게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건물. 하지만 높이 2m의 장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코린트 양식의 신고전주의 건축물이 100년의 역사를 넘어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온다. 왜 고종은 프랑스, 영국 등과 수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와 수교를 하려 했던 것일까? 고종이 대한제국기에 벨기에와 수교를 한 것은 벨기에가 아시다시피 유럽의 작은 나라인데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그런 강대국들이 협의에 의해서 영세 중립국으로 지정해준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으로서도 러시아하고 일본 각축 사이에서 늘 그 독립을 유지할 방안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벨기에가 유럽의 소국이지만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받은 그런 중립국의 모델로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1901년 고종은 벨기에와 수교를 맺었고 중립국 선언을 하려 했다. 그 대한제국이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데 그 노력의 정점에 대한제국을 중립국화하겠다고 하는 고종의 의지가 있는 거죠. 1901년에 고종이 벨기에와 수교를 맺고 그리고 단순히 수교를 맺은 것뿐만 아니라 1903년이 되면 벨기에 사람이 될 관유를 우리 대한제국의 국가 고문으로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당시에 영세중립국이었던 벨기에를 벤치마킹해서 대한제국이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는 의미죠. 그러나 3년 후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한제국의 운명은 식민지로 접어드는 비운의 상황을 맞게 된다. 자력으로 대한제국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려고 했던 고종의 꿈은 결국 무산되고 만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근대 건축물 중 하나인 이곳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역사 속에서 기생조합, 군사시설, 기업체 사옥으로 쓰이다. 1982년 송두리째 뜯겨 연고도 없는 이곳으로 이전당하고 말았다. 이 전시 공간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에 타일들이 보이는데 당시에 이제 그 회원동 시절의 벨기에 영사관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타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타일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던 건축 재료였는데 서양식 건축물과 함께 우리나라의 타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대화의 바람이 불어오며 다양한 서양식 건물들이 지어지는데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표방하고 있는 벨기에 영사관. 건축 양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대의 시대상을 읽어볼 수 있다. 이
이 벨기에 영사관은 이제 신고전주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는데요. 당시에 이제 영세 중립국이었던 벨기에이지만 벨기에도 나름대로 국력을 키워가는 시점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벨기에 국왕이었던 레오폴드 2세가 가장 선호했던 건축 양식이 신고전주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대한제국이 서구와 같은 근대식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서구와 같은 근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표방하기 위해서 고종이 지었던 첫 번째 정전인 석조전의 건축 양식도 신고전주였습니다. 중립국을 향한 고종의 염원은 이것뿐 아니라 당시 세워진 석조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고종이 지향했던 건축 양식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까? 당시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은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공유했던 보편적인 건축 양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벨기에 영사관의 건축 양식과 석조전의 건축 양식이 일치한다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점에서 한국이 당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 어떠한 가치로 더 이상 은둔의 나라에서 머물지 않고 열린 국가로 나아가려고 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덕수궁 내 현재 석조전 건물, 우리나라에서 근대 시기에 세워진 서양식 건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인데요. 고종이 석조전을 건립하고자 애초에 목적했던 그 이유도 근대 국가로서 어떠한 대내외의 대한제국의 근대화의 의지를, 근대화 개혁의 의지를 건물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종이 대한제국기에 재위하는 동안에 완성을 하지 못했고 일본에 의해서 완공되긴 하였지만은 일단은 이 대한제국의 황궁인 덕수궁 내에 그러한 근대식 건물을 지음으로써 대한제국의 근대화 의지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지난 시절의 영화를 증언하고 112년의 역사를 지탱하며 서 있는 이 건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조선이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개항했는지는 좀 더 밝혀봐야겠지만 전 세계는 몰라도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마지막으로 개항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개항한 나라라는 것은 서구에는 어떤 의미냐면 서구 열강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대상지라는 거죠. 그만큼 서구 열강이 조선을 두고 벌이는 각축전이 굉장히 치열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이 자신의 국익을 유지하면서 주권을 유지하려면은 물론 조선이 하루빨리 국력을 키우면 되겠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을 노리는 여러 나라로부터 주권을 유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열강의 각축은 힘의 그 경쟁관계를 이용해서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립국이죠. 잊혀진 건물 구 벨기에 영사관. 그러나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은둔의 나라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고종의 외침이 우리 가까이에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제국의 첫 황제인 고종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뒤 덕수궁에서 숨을 거두고 만다. 고종 황제가 1월에 붕어하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라도 없는데 어버이같이 모셨던 고종 황제의 그 붕어 소식은 민족에게 큰 슬픔이자 우리가 독립을 다시 되찾게 했다는 그런 의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3.1운동의 준비는 1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 국제정세의 큰 변화,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들, 국내에서도 그걸 간파를 하게 됐고 또
그 강화회를 주관했던 미국 윌슨 대통령의 어떤 그 14개 평화 원칙 중에 민족 자결주의의 어떤 영향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떻든 약소 민주에게는 주는 기대는 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도 독립운동을 추진해야 될 때다. 그리고 그동안 과거 한 10년 동안 일제 무단 식민 통치 속에 우리가 거의 신음 소리도 못 낼 만큼 강압적인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독립을 호소하고 선언할 수 있는 기회라 이렇게 판단했지요. 고종이 승하한 지 불과 40일 만에 일어난 3.1운동. 그 3.1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독립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다. 서울 도심 인왕산 자락 종로구 행촌동 1번지. 이곳에 복원을 앞두고 있는 주택이 있다. 낡고 오래된 주택. 이곳이 3.1운동의 정신을 알린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기에 1923년이라는 그 뭐야 뭐죠? 그 표시판이 붙어 있어요. 딜쿠샤라고 써 있고 1923이라고 써 있는데 빨간 벽돌 건물로 이렇게 좌우대칭 건물입니다. 굉장히 어쩌면 조금 권위적인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특별히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당시에 가장 원만한 건축 자재 재료인 붉은 벽돌을 사용했고 지붕도 좀 한국하고 다른 서양식으로 좀 비교적 이렇게 경사가 급한 뾰족하게 이렇게 했었고 돌과 벽돌을 적절하게 써서 굉장히 그 재치 있게 언덕 위에다 지은 그런 집으로 굉장히 기념할 만한 그런 그 건축물입니다. 1923년 언덕 위에 지어진 붉은 벽돌 집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이 딜쿠사 건물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기까지는 그 뒤에 숨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큐멘터리 감독인 장상일이라는 분이 자기 친구로부터 그 딜쿠사에 관련된 얘기를 듣고 아, 이 건물을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제 그 딜쿠샤를 파고들었는데 이 취재를 위해서 미국까지 가서 이 엘버트 테일러와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해가지고 2006년 3월 1일 날 KBS의 아버지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방영돼가지고 국내에 알려지게 됐죠. 딜쿠샤라는 건물을 세상에 알린 주인공 김익상 교수. 그는 이 건물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것일까?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분은 브루스 테일러라는 분인데 그 딜쿠샤에 살던 알버트 테일러의 아드님이고 본인도 이제 거기서 청소년기까지 쭉 살았던 분이죠. 자기가 살았던 집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책이 있어요. 호박 목걸이라는 책을 보내주셨는데 그 본인 어머니, 그 알버트 테일러의 부인 메리 테일러가 쓴 자서전이거든요. 이 건물에 실제로 거주했던 엘버트 테일러의 부인 메리 테일러. 그녀의 자서전엔 집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집 너머로 감옥이 보였고 집이 자리한 곳이 북경 가는 길이라는 뜻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김 교수는 그 지명이 의주로라는 것을 유추해내고 그는 먼저 서대문 형무소 자리 주변 일대를 살펴보기 시작한다. 페이킹 패스로드, 그 의주로라는 단서와 그다음에 서대문 형무소라는 단서를 가지고 제가 지도를 검색해봤더니 그게 현재의 행촌동에 가깝더라고요. 행촌동 하면 또 그 은행나무와 관련 있는 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촌동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혹시 이러이러한 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진을 보내줄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팩스로 그 옛날 집 사진을 행촌동 사무소로 보내드렸더니 행촌동 사무소에서 이런 비슷한 집이 있다. 한번 와봐라. 이래서 제가 이제 유치해서 가가지고 사진하고 똑같은 집을 발견을 했고
외형만 봤을 때는 거의 뭐 90% 확신을 가졌는데 외형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장독대로 가려져 있던 그 초석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장독대 뚜껑을 치우고 세숫대나 지키 같은 걸 치우니까 비로소 딜쿠샤 1923이라는 초석이 나타난 걸 보고 아 제가 제대로 찾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엘버트 테일러가 살았던 집을 발견한 김익상 교수. 그런데 서양인이 살았던 개인 가옥이 왜 우리 역사에 의미 있는 장소인 걸까? 딜쿠샤는 1차적으로는 개인 가옥이죠. 근데 그게 단순하게 개인 가옥이 아니라 알버트 테일러 씨가 한국에 있을 때 행적까지 종합한다면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가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차적으로 알버트 테일러 씨는 이제 사업가로서 그 당시에 식민지 조선에서 사업을 하셨던 외국인이지만 단순하게 이제 사업만을 한 게 아니라 3.1 운동이라든가 그 외에 한국의 어떤 독립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행동을 분명히 했거든요. 이 집에서 실제로 거주했던 엘버트 테일러가 조선으로 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알버트 테일러 일가가 이제 당시에 조선에 오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선으로부터 금강 채굴권을 허가를 받아서 평안북도 운산에다가 금강 채굴 사업을 했고 그의 아들인 알버트 테일러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 조선에 정착을 하면서 금강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경성에다 무역회사를 꽤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수입하고 심지어는 뭐 영화도 수입하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AP통신의 통신원으로서 외신 기자 생활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됐고 일차적으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을 할지라도 3.1운동과 관련돼서 알버트 테일러 일가가 한 행적 자체는 별도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하루 전 엘버트 테일러의 아들이 태어나던 날 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다. 1919년 2월 28일 당시 아이가 태어나 세브란스 병원을 찾은 테일러. 막 태어난 아들을 안아올렸을 때 그의 아내가 누워있던 침대 시트 아래에서 대한독립 선언서를 발견한 것.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한 간호사가 테일러 부인의 침대 시트에 독립선언서를 숨겨둔 것이다. 그는 기사와 독립선언서 한부를 그의 동생 비례구두 뒤축에 몰래 숨겨서 도쿄로 반입했다. 그 자서전에 묘사해 보면은 내 남편 알버트 테일러는 자기의 첫 아들보다 조선의 독립선언서를 발견한 것을 더 기뻐하고 더 흥분했다라는 묘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독립선언서가 이제 일제에서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브루스 테일러의 강보 요람 밑에 숨겼고 나중에는 이 독립선언서를 자기 동생이 이제 일본과 당시 조선을 왔다 갔다 했는데 동생의 구두 뒤축에 접어서 숨겨가지고 반출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기사로 송고해서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1 독립선언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에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이런 또 인류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이런 가치들은 사실은 이 정근대 왕조 시대가 누릴 수 없는 가치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독립운동 세력들이 대부분 추구했던 민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꿈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업을 하기 위해 조선에 온 외국인이 우연히 발견한 3.1 독립선언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독립선언서를 외부로 반출했고 이는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도화선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 3.1운동을 전 세계적인 독립운동의 모습으로 또 한국 민족이 독립의 당위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그 큰 힘과 배경에는 그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 선교사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암리 학살 사건으로 알려진 아픈 역사. 3.1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일본군에 의해 제암리 주민들이 교회 안에 감금된 채 무참히 학살된 참극이었는데 이 사건 또한 스코필드 박사와 함께 당시 통신원이었던 엘버트 테일러가 전 세계에 알리면서 일본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첫 번째는 이제 독립선언서 자체를 반출을 해서
그것이 이제 외국에 알려지도록 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이비니 운동 한 달 정도 뒤에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그 수원의 제암리 학살 사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암리 학살 사건의 현장 조사를 위해서 당시 캐나다 선교사였던 스코필드 박사와 함께 제암리를 방문해서 둘이 이제 공동 취재를 했고, 그 제암리 학살 사건을 공론화 시킨 사람은 이제 스코필드 박사가 맞고요. 거기에 이제 취재단의 일원으로 참가해서 그걸 보도하고 또 역시 여론화하는데 기여했던 사람이 통신원이었던 알버트 테일러거든요. 그는 왜 당시 위험하고도 용기 있는 행동을 강행했던 것일까? 이제 알버트 테일러 본인 지처는 한국의 독립선언에 지지를 보내고 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거는 제 추론인데요. 본인 스스로가 왜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 이념인 어떤 자유와 어떤 평등이라든가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건물 자체로만 보면 서울 언덕 위에 지어진 일제강점기의 서양인 개인 가옥이었던 딜쿠샤. 건물의 이름은 힌두어로 희망의 궁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서울에 정착한 다음에 자신들만의 보금자리를 지었을 때 자기네들이 신혼여행 때 봤던 그 딜쿠샤를 생각해서 힌디어로 희망의 궁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딜쿠샤를 붙인 것 같아요. 딜쿠샤라는 이름이 가지는 울림은 서양인이 살았던 단순한 가옥의 의미를 뛰어넘어서게 된다. 지금 뭐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어떤 근대 건축 유산 중에 하나고 한국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은 건축상으로도 특이한 존재라고 하는데 공간이 가지는 상징성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딜쿠샤는 그 공간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가 있는 그 공간이지만 공간에 살았던 사람의 일대기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그거 공간의 특이성에서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울 도심에 세워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이곳에 3.1운동에 담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엘버트 테일러가 잠들어 있다. 자기의 어떤 사업적 이익을 위해서는 오히려 일제에게 협력하고 조선 민중이 갖고 있는 참상을 겪고 있는 참상을 외면하는 게 그 사람의 사업에 도움이 될 텐데 반대로 그 사람은 자기의 사업에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민중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조선 민중의 독립운동을 도왔고 그것이 사비로도 한 번을 끝나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지원 내지는 일제에 대한 어떤 비타입이 있었기 때문에 끝내 태평양전쟁 초기에는 그야말로 불온 인사로 낙인 찍혀서 일제로부터 추방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버트 테일러 일대기를 통해서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쉰들러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에게 그저 도심 속 공원으로 남아있는 장충단 공원. 모르고 지나쳤다면 눈에 띄지도 않는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쓰이는 서양 건축물 벨기에 영사관. 종로구 주택가 한 켠에 남아있는 낡고 오래된 개인 가옥. 우리가 도심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 장소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의 그 건축물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지 않고 보존해가지고 그걸 후대에 물려주고 그다음에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통해서 과거 역사를 알고 또 그걸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그 좋은 일인데 딜쿠샤의 경우에는 그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그 로맨스도 좀 들어가 있잖아요. 로맨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딜쿠샤의 주인 엘버트 테일러가 우리 한국 민족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3.1운동의 그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연이 그런 깃든 그런 건축물이잖아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역사가 바로 이 공간에 담겨져 있다.
사실은 그 장충단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는 굉장히 우리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후손들이 그리고 국가가 기억해 준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바로 현대사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도 항상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후손들이나 그 국가가 기억해줬기 때문에 항상 애국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아픔을 아로새긴 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잊혀진 곳들. 이제는 그곳에 담겨있던 숨겨진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